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이영희입니다. 이번 학술 연구 제목은 모래상자 치료가 가족폭력 아동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로서 해석학적 단일 사례 연구입니다.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요약은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에게 모래상자 치료 개입의 성과를 위한 증거 기반 실제를 근거로 하여서 해석학적 단일 사례 효과 설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본 연구의 대상자는요, 5세 아동으로서 내담자 부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지군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의뢰가 되어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입 기간으로서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기 모래상자 치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로서는 모래상자 치료 개입으로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경험한 후에 의식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자기 치유력에 의한 증상과 기능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서론으로서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동은요, 일반적 아동에 비해서 정서, 인지, 행동, 문제를 가질 위험성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이 학습되거나 강화가 될 경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가정은 아동의 인간성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성 발달의 장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의 이러한 심각성을 경험한 아동기는 이 아동 자녀는요, 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의 가정폭력 경험은요, 한 개인의 사실상 현재와 미래 삶의 전부를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결정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따라서 가정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방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의 마련을 위한 연구의 장으로서 가정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의 여러 가지 목적 안에 선행 연구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원인 조사,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실태, 이렇게 해마다 3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이러한 조사와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대상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 아동 발달에 여러 가지 가족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상관관계 연구가 있고요.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있고요. 특히 가정폭력 아동에 대한 부모 대상 연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부모의 특성, 그다음에 부모를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 성과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증명되어 왔으면서 또 아동 복지 분야에도 크게 기여되고 있음이 보입니다. 대부분 사실 연구들은 질문지를 통한 여러 가지 양적 연구로 진행이 되었고요. 연구자가 설계된 연구의 결과는 사실 자칫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선입견이 강화되어서 부정적인 연구 결과에 기여할 위험성이 있고, 또한 다양한 실제 상황과 입장이 왜곡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경험 대상의 아동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연구자의 시각으로 자칫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의 한계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사실상 질적 연구가 사실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아동의 가정 폭력에 대한 질적 연구는 근거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고, 또한 학대받은 이러한 아동의 대상으로 현상학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는 증거 기반의 실제라고 Evidence Basis Predicts라는 이러한 EB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증거 기반의 실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는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서 내담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으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증거 기반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 미국 심리학회, APA죠. 이러한 미국 심리학회의 평가로 이 세상의 과학적인 근거이고 치료 개입에 있어서 치료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EBP는요, 치료자의 전문성과 치료자가 상담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임상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증거 기반의 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연구한 이러한 연구 목적은요, 가정폭력 아동을 위한 증거 기반에 대한 사례 연구인 이 해석학적 단일 사례의 효과에 기초한 저는 모래상자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래상자 치료 과정 중에 이 가정폭력 아동의 변화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모래상자 치료가 도움을 주는 것을 탐색함으로써 이 앞으로 모래놀이 치료가 실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의 회복과 안정화 제공이 되는 이러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치료 개입으로서는요, 이러한 EBP가 이러한 개입으로 모래놀이 치료가 정서와 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개입이라고 보고, 이러한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심리 정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치료 접근들이 연구되면서 모래상자 치료의 개입 또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의 개입의 필요로 느끼고 있고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사고가 성인과 달리 생각과 감정, 감각, 기억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각과 촉각과 이러한 다양한 감각 요소에 함께 사용되는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된 연구를 보면서 모래상자 치료에 대한 개입을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래상자 치료 과정 중에서 이 가정폭력 아동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모래상자 치료 실시 후에 가정폭력 아동의 행동 변화는 그럼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과정과 실시 이후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A 씨는요, 이 연구 대상은 5세의 아동입니다. 내담자의 모는 다문화 이주 여성입니다. 그래서 부는 내담자의 모와 내담자에게 지속적인 가정 안에서의 내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 가정 내 폭력이 심하여서 이웃의 신고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이미 취해진 상태이고요. 내담자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외상적 경험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모래상자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가져본 연구자에게 의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설계와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첫 번째인 해석학적 단일 사례 효과 설계를 하였는데, EBP에 대한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임상 장면에서 치료적 중재 요인이 내담자의 변화를 가진다는 근거를 도출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해상학적 단일 사례 효과 설계에 토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케이스 팀과 회의적 케이스 팀을 먼저 나누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케이스의 팀의 역할은요,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변화가 되었는지를 검증하고요, 내담자의 귀인, 어떤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귀인이 치료 때문에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과정 성과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치료 이후에 질적, 양적으로 변화가 치료 과정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 내담자의 변화와 치료 성과의 결과로서 치료에 기인한 증거를 입증해 보는 것입니다. 네, 회의적 케이스의 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의적 케이스의 역할은요, 변화의 결과를 한번 살펴볼 때에 확실히 부정적이거나 이러한 것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변화의 결과가 명백히 측정이나 다른 특정의 통계 오류에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변화의 결과가 명백히 관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치료자의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결과 또한 자연적인 회복이거나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가 일시적 감소인지, 그 다음에 치료의 외적인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의 회복이 생물학적 요인 변화에 기인한 건지, 따라서 이본 연구 효과에 또한 기인한다라는 것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역할을 찾아봅니다. 판정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판정 구성원에서는 심리 상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모래상자 치료의 사례 효과에 대한 판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내진 내용의 증거물을 조사하고 연구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통한 판정을 읽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가 좋은 결과나 아니면 호소 문제가 해결된 못한지, 또한 결과의 변화가 모래놀이 치료 결과인가, 또한 다양한 치료 요인이 치료자의 특성과 치료 과정의 치료, 개입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연구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로서 10회기 모래상자 치료를 실시하였고, 분석 과정은 연금술적인 3단계와 7가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사례 절차로서 지침에 따라서 여러 도구들이 사용되었는데, 질적 연구인 검사인 HTP와 K12CBL 검사, 그 다음에 제로Q 검사의 사전과 사후 검사의 실시, YOQ입니다. 상담 종결 이후에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수 상담까지 이러한 것이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사실상 질문은 이제 반구조화 질문이고요.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느낌, 치료 도움, 치료 요소의 방해 요소의 10점 척도를 사용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전문가 분석팀 구성은 긍정적 회의적 논쟁팀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상담학과, 그다음에 교육학과 전공자로서 구성된 전문가 분석팀입니다. 다섯 번째로 판정 과정에 판정팀이 있는데요. 세 명의 전문 상담사, 모래상자 치료,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되고요. 판정자들은 사례 내용과 사례 과정을 성과에 대한 판정으로서 사례 치료 과정에서 주요 측면과 효과적인 상담 치료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여서 본 연구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도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 YOQ에 청소년 있고 부모 직접 평정하는 부모용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부모용 차용입니다. 그것을 사용했고, 리커트 5점 척도로서 5점, 4점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점수 범위는 마이너스 16점에서 2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 고통이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네, 다음으로 K12CL 네, 유아행동평가 척도 부모용 네, 사용하였고요. HTP 그림 투사 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주 우선 문제를 살펴보면 내담자의 모에게 내담자와 내담자의 모에게 학대를 가한 내담자의 부의 폭력적, 방임적, 양육적 태도로 인해서 내담자는 불안, 두려움으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요. 가족과 발달력은 뭐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 가족이고 아버지는 무직으로서 지인의 농사 일을 돕는데 좀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이제 알코올로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는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식당 일을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담자 분은 이웃의 신고로 접근 금지 명령에 의해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회기에서 10회기에 대한 제목과 회기 내용 요약, 그다음에 치료자의 의견 요약이 담겨 있습니다. 네, 치료 과정의 연금 술적인 분석을 보면, 네, 우선 내담자의 검정 단계는요, 검정은 1회기, 3회기로 나와 있고, 4회기 검정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연금 술적인 분석은 반복적인 순환 과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검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하향이 일어날 수가 있고, 빨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검정 단계의 희귀는 사실 순환 과정이 일어날수록 줄어들고요. 네, 하향 단계와 빨강 단계가 길어지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회기, 3회기, 4회기는 검정 단계고요. 하향 단계는 6회기, 7회기, 9회기고, 빨강 단계는 2회기와 5회기, 8회기, 10회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초기 단계를 보면 1회기에 술병과 아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래상자 치료의 중기 단계를 보면 4회기 무기들이 있습니다. 네, 투쟁을 하고 있죠. 용고와 여러 가지 용의 분리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죽음의 작업 과정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 또한 담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는 기차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의 복귀와 초월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램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단계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상담 효과에 대한 평가 토론 결과를 보면요. 예, 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나고 불안의 대상으로서부터 분리되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척도들로 인해서 성과가 있음이 보여졌고, 페이팀의 의견은 추 검사 결과 상담 초기와 거의 유사하게 복귀하여서 상담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다는 주장이었고, 상담 변화가 사실 환경 자체 요인이기 때문에 치료의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긍정적 팀의 반박은요, 사실 내담자의 변화가 모래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 부에 대한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감정 정화로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게 되었고, 자아가 강하게 되어서 불안정한 감정들이 잘 기능하여서 상담의 성과가 크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추수 상담에서 사전 사후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사전 검사 결과 복귀 경향이 높지만 모래상자 치료 과정을 보면 확실히 변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의로서는 내담자의 정서, 행동, 문제 증상이 모래상자 치료 과정에서 연금술 작업 3단계 적용이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고, 연금술의 3단계가 하향, 뭐 죽음과 분리인 이 검정 단계로서 내담자의 혼돈이 이 원물질의 중요성이 이러한 것의 죽음과 분리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 변환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셋째, 본 연구는 정서 행동 증상과 언어발달 미숙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개입 방법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 과정뿐만 아니라 상담 결과의 성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재연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 문제 증상이 아동이 한 명으로 사실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의 연구이기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은 아동 대상으로 이러한 모래상자 치료 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본 연구에서 추수 상담 이후에 상담의 효과가 사실 유지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증상 정도와 환경이 다르며 개별적 존재로서 의식의 태도와 무의식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장기 상담 성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됩니다. 셋째로, 부모의 갈등이 내담자의 심리, 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되어서 부정적인 부모상으로 흡수되어서 내담자의 발달에 방해가 나타나 있는데, 따라서 정서 문제 행동 증상 완화와 부모 상담 개입을 위한 상담 개입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담자에게 많은 지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면서 지역 사회가 연계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도움이 필요함을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래상자 치료가 가정폭력 아동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로서 해석학적 단일 사례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